민선 5기 이제 4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추진해 왔던 사람 그 사업들을 마무리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제일 이제 뜻깊은 것이 이제 우리 우면 이주구에 R&D 그 부지에 민간 자본을 무려 1조 한 3천억 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이미 착공을 했고 삼성전자의 디자인 총괄 센터 또 R&D 센터가 거기에 건립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에만 1년간 뭐한 7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3년 동안 하면은 저한 2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2015년도 5월 달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인재들이 한만명 이상,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인재들이 만명 이상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됨으로 해서 서초가 대한민국의 과학 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하고 이제 양재대로, 양재역 부근 여기에 금융구역을 지정 관리해서 했는데 작년 6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무려 9천 한 100건 가까운 그런 단속 건수를 거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흡연 단속 건수의 90% 넘는 이런 그저 실적이 서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왕 정부의 정책이 그렇고 국민건강정지법 그 취지를 그냥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시간제 그런 계약직 18명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이 무려 한 2억 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단속 인건비 그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있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거리가 연장이 한 635m 정도 됩니다. 그 도로 폭이 한 35m. 보도 밑에 내버려 두고 차도 밑으로 해서 저기 하게 되면은 무려 연면적이 한 8,000, 한 800평 정도 됩니다. 축구장이 한 5배 크기의 그런 규모인데요. 요렇게 함으로써 이제 강남대로 일대가 유동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했잖아요. 이런 그 굉장히 보행 공간이 혼잡합니다. 혼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강남역 일대가 강남구보담도 해발 한 15m 낮잖아요. 그럼 강남구에 물이 다 그쪽으로 강남역으로 몰리고 서초역 교대역 이 부분도 또 물이 또 글로 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하 도시를 만들면서 빗물 저수지까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다면은 맨 밑에는 그 전철이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 위에는 빗물 저수지. 예? 그다음에 전기실, 기기실이 있도록 그다음에 지하 1층 부분은 보행 통로라든지 양쪽으로는 문화 뭐 예술 공간이라든지 상업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한봄 되면은 정부사가 그 안양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전하게 되는데 그할때 이제 서초역에서 내방역까지 갇힌 정보사 터널, 이거를 이제 착공하게 되는데요. 한 2만 1000평 정도는 공원 녹지 면적으로 만들고, 나머지 한 2만 7천, 8천평 요 부분을 갖고, 토지용 계획, 기후단의 계획, 용역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현재가 일종, 일반, 이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2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상향을 뭐 3종까지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서초 구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부지로 활용을 했으면은 합니다.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도 10월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보건지소, 그 다음에 뭐 저 영어센터라든지 헬스장, 수영장 이런 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명실상부하게 이제 방배권에 구민회관이 이 금년 10월에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3월 12일 날 이제 서초 구민들한테 이제 쾌관이 됩니다.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이제 하는데 이래 되면은 남녀노소가 뭐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지식 탐구의 공간이 주어지고 있고 이거와 동시에 전자 우리 도서관도 거기다가 이제 헤드쿼터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최첨단 국립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전자 도서관으로서 전자 도서관의 헤드쿼터로서 또 18개 책사랑방의 헤드쿼터로서 거듭나게 되고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제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즉시 반응하는 소통 행정을 해왔는데요. 금년 이제 한 해는 더 현장을 뛰는 그 즉시 반응하는 행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서초 구민들의 불만, 서초 구민들의 그 니즈 있지 않습니까? 수요에 그 보답을 함으로써 우리 서초 구민들이 행복해하고 또 삶의 질이 세계 1등 도시 서초로 우뚝 설 수 있다 해서 더 낮은 자세로 서초 구민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